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팟캐스트 최희의 건강홈런입니다. 자, 오늘은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이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어려운 길 해주셨는데 네. 이 포괄수가제라는 이야기가 사실 저는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네. 좀 낯선 내용이거든요. 네, 어떤 네. 내용인가요? 포괄수가제는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환자가 받은 진찰, 처치, 투약, 수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묶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는 의료비 정찰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네. 모든 질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어떠한 그렇습니다. 질병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7가지 수술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네. 백내장 수술, 편도 수술, 맹장 수술, 탈장 수술, 치질 수술, 그리고 여성들의 제왕절개 분만, 그리고 자궁 수술에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흔히 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환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겠어요. 네, 그렇죠. 다른 질병들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병원비가 얼마인지 대강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제가 치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나올까 하면서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얼마 이 정도 가격이 검색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실 감기 같은 경우는 네. 뭐 주사를 한 대 더 맞으면 비용 아직 포괄수가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고 네. 뭐 약을 더 받으면 맞습니다. 또 비용이 올라가고 입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뭐 치질 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치질 수술하면 아예 딱 그 비용이 책정이 돼서 네, 그 비용만 내면은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서 그 환자의 중환 정도나 네. 입원 기간이 길다거나 하게 되면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해진 금액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포괄수가제가 확실히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의료비를 예상할 수 있어서 좀 네, 맞습니다. 부담도 덜어질 것 같고 또 건강보험료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확실히 부담이 적어질 것 같은데 네. 이런 좋은 제도가 앞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네, 포괄수가제가 뭐 오늘 갑자기 시작된 제도는 아니고요. 네. 1997년부터 시범 사업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15년간 해오다가 작년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병원과 의원에 확대 적용되었고요. 오는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상급 종합병원까지 대형 병원의 모든 병원에 적용되게 됩니다. 확실히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제도 같은데 네. 의료기관에서는 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도움이 되는 네, 게인가요? 포괄수가제는 꼭 환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진료비를 청구하려고 하면은 병원에서 네. 진료비를 계산해서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위별 수가제와는 다르게 포괄수가제는 그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칙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진료비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는 인정이 되고 뭐는 불인정되고 하는 그런 시시비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진료비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과의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정해져 있을 때 그 1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의료기관이 꼭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게 할수록 그 남은 부분은 의료기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의료기관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이야기해 주신 대로 네. 효율적으로 뭐 의료기관에서 네. 진료를 하면 나머지 돈은 의료기관에서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잘 안 해주지 않을까 환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걱정도 되는데요. 네, 정확하게 어때요? 보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하면서 작년부터 저희가 18개 의료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 내역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질 저하라든지 서비스가 덜 된다 그런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그 포괄수 과제는 미국이나 호주, 일본, 독일, 대만 이런 곳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그런 보고는 없고요. 그들 역시 의료의 질저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정말 많은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혜택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괄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포괄수 과제는 의료비 정찰제로 환자의 부담은 덜어주고 보험 혜택은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대형 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병원비가 덜 드는 병원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7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이 포괄수 과제 혜택을 대형 병원까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희의 건강홈런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Thank you.